여기 보도록 할게요. 시장 가격의 기능을 보도록 하죠. 자, 시장 가격은 어떤 기능을 하냐? 두 가지 기능을 크게 합니다. 자, 경제 활동의 신호등 역할을 해요. 자원 배분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원 배분의 정보 제공 볼게요. 시장 가격은 소비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지, 생산자에게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알려줘. 그죠? 시장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소비 어떻게 해? 대박 많이 해야 되겠지? 소비를 늘려야 되겠지? 생산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공급해야 되겠지, 이걸 알려주잖아. 이거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을 어렵게 썼네요. 자원 배분의 정보 제공이라고 했어. 배분. 우리 경제 용어가 나와요. 배분의 정의를 봅시다.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 배분이야. 배부 아니야. 배분이야. 알았죠?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거야. 자원이 이렇게 뭐 소비자면 소비자, 생산자면 생산자 여기에다가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반응을 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요. 생산자는 뭐로 알나요? 아, 나는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가격이 상승하면. 그렇죠.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하락하면요.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아, 신호등 역할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볼게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회에 필요로 하는 상품이 생산되어 배분되도록 해요. 아, 한정된 자원. 이 세상은요, 자원이 펑펑 남아도지 않아요. 소비 측면 볼게요.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소비자가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고요. 생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하게 돼요.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아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놈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은 한정된 자원을 조금 쓴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비싸게 만들어. 아, 이 볼펜 하나 만드는데 대빵 비싸게 만들어. 자원을 3배 쓰는 놈이 있어. 걔네들은 그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어? 퇴출당하겠지? 맞아? 자동으로 퇴출당한다고. 소비는? 그거를 상품, 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소비자가 뭐예요? 결국은 이거를 돈 주고 사. 이거를 1,000원 주고 사. 그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측면 이거 원장님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동일한 상품이라도 생산자에 따라 생산 비용이 달라져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노력을 하게 돼요. 자,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조금만 어려워져. 조금만 바꿔도요. 그냥 단순 암기만 했던 학생은요. 다 틀리게 돼요. 자, 보도록 하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수요.
볼까요? 우리 수요 변화에 대해서 앞에 봤어. 어저께는 수요량의 변화를 봤고요. 수요 변화를 봤어요. 수요 변화. 뭘 찾아야 되죠? 이거 출제 의도가 뭐야? 이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가격은요, 뭐를 바꾸냐면요, 수요량을 바꿔요.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수요가 변합니다. 수요가 변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 그죠? 상품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의 가격. 지금 보완제 대체제는 그 해당 상품이 아니야. 이게 해당까지 써줘야 돼. 해당 상품. 여기에 가격은 해당 상품이야. 답은 5번 찾아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이해가니? 이해가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대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 뭐예요? 보기에서 골라라.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이에요. 만약에 연관 상품. 연관 상품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보완제를 배웠죠. 보완제.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 대체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커피랑 녹차 관계라고 그랬지. 보완제는 커피랑 설탕의 관계라고 그랬어. 이런 연관 상품의 가격은 공급 곡선하고 영향이 있나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 봐봐요. 그 앞에 페이지 보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데요. 여기에는 공급에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니? 보조단에도 뭐로 배웠어요? 대체 관계의 커피가 상승하면요. 수요만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만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공급.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공급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억이 아닌 것을 지금 알아냈다라는 건요,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애예요. 되게 똘똘한 거죠, 한마디로. 그죠? 보통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은 여기서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볼게요.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낮아져. 볼까요?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바로 기호죠, 기호. 기호가 상승하고
기호가 하락하는 건 수요의 변화고요. 공급은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상관이 있다 없다는 아니지만 우리 중등부 기준으로 보면 아니에요. 없어서 그런 말이에요. 알겠지? 응? 수요랑 또 생산 요소 가격들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공급자의 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생산 기술하고 수요랑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외워놔야 돼. 이 기호는 수요랑 상관이 있는 거야. 얘네들은.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맞아요. 미래의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 아니야, 좀 묵혔다가 팔을 거야, 그지? 그래서 공급 안 해. 미래의 가격이 떨어질 거야. 오늘 다 팔고 가야 돼, 그지? 오늘 다 팔고 가야 돼. 공급 늘려야 돼, 그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드르. 답은 5번. 두 상품을 함께 사용할 경우 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래요. 이거는 뭐예요? 설탕과 커피와의 관계죠?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래요? 보완제라고 그래요. 보완제. 답은 보완제. 두제와의 관계가 나머지랑 다른 거. 뭐 보완이냐? 얘는 뭐예요? 설탕 커피는 보완제라면서 자동차가 많으면 휘발유도 많이 쓰겠지? 얘도 보완제겠죠? 돼지고기랑 상추 세트죠? 보완되죠? 디카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꽂히니까 보완제예요. 석유랑 천연가스는 뭐예요? 대체 관계에 있죠. 답은 4번. 자,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지금 이 점선으로 간 거는.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아빠 월급이 줄었어. 그러면 수요를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생산 기술하고 수요는 상관없어. 이건 공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완제의 가격. 아까 커피랑 설탕인데 한 개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못 먹어요. 그죠? 맞아요. 수요의 변화 적어봐요.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만약에 커피랑 뭐라 그랬어? 커피랑 녹차인데 녹차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봐봐. 녹차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는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사 먹겠지? 녹차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지? 그러면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얘는 수요가 늘어나야 돼. 그지? 이건 지금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 수요가 감소지만 이건 수요 증가예요. 답은 일단 2번이네요. 2번. 어떤 상품의 시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뭐예요? 공급이 증가한 거죠? 일로 가는 건 증가하는 거야. 알았지? 공급이 증가된 거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은 늘어났네요. 균형 거래량은. 틀린 것은 균형 거래량이 무슨 감소에 늘어났구만. 답은 2번이네요. 그치? 쉽지? 보이는 감소.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볼게요.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겠지. 사람이 많은데. 기술력 시민이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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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임금이 하락되면 수요랑 상관없죠. 공급이 증가되겠죠. 공급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해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